있어요. 이거 하나를 투철히 이해하실 수 있으면 선비들의 문제의식을 알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아니 불교에서 보살 만들면 되는데 왜 굳이 불교를 그렇게 욕하면서 비방하면서 유교 우위를 주장했느냐 주자가. 그리고 왜 조선 선비들은 고려 말이죠. 고려 말에 고려의 불교의 그런 폐단에 대항하려고 성리학을 수입해 왔는가에 대해서 지금 이 글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이 성인들의 성인 군주가 통치하던 시대에는 실제로 수신제가 치고 평천화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 성인 군주들에 의해서 군주가 온몸으로 그걸 구현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아미타불이 정토에서 뭐 다스리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땅에서 실제로 천자들이 양심을 온전히 구현해서 그런 세상을 열었었다는 거예요. 지상에서 천국을 열어야 된다, 극락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사상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이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대학에 다 들어있다. 팔조목에 다 들어있다. 그리고 삼강령에 다 들어있다. 그리고 결국 그 핵심은 뭐냐? 양심의 근본 원리를 알아서 삶 속에서 이니에지의 자명한 보편 법칙들을 따르면 된다. 그리고 개별 사물에 대한 법칙들, 과학을 통해 공부해야 하는 것을 기초, 과학 공부를 기초로 철학을 세워야 된다. 소학을 버리지 않죠. 소학위에 대학을 세우라고 하죠. 그게 뭔 얘기냐면요. 지금 이 시점에서 얘기하면요. 물질 문명의 발전 이후에 정신 문명을 올리라는 거예요. 철학을 과학과 따로 노는 게 아니고 과학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이 철학이 과학을 리드하는 정신 철학으로서 이 자리하게만 하면 문명이 풍성해진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유교의 그게 원칙이라고. 유교는 이용후생, 삶에 편하게 쓰게 하는 물질문명의 추구와 정덕이라고 하는 올바른 덕, 정신문명의 추구, 이 양자를 조화롭게 하는 것을 항상 대동정치라고 했어요. 그러면 소인들도 재미를 보고, 그러니까 욕심꾼들도 재미를 보고, 양심꾼은 더 재미있는, 양심이 구현되는 걸 보고, 양심을 잘 모르는 사람도 의식주가 해결되니까 풍족해지는. 이런 그래서 다 좋아지는 게 대동정치입니다. 다 만족하지 않으면 대동이 아니에요. 모두 만족해야 대동입니다. 그래서 민주시대에도요 올바른 주권 행사라는 건요 대동을 지향해야 돼요. 온 국민이 다 만족할 만한 결정을 계속 내려가야 올바른 주권 행사입니다. 그리고 그런 주권자의 대리인으로서 지금 정부가 작용한다고 봤을 때 지금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는 다 무슨 원칙으로 행동해야 돼요? 국민 주권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자기들한테 위임된 권력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지금 입법부도 오로지 양심에 입각해서 법을 만들어야 되고 행정부도 양심의 구현이라는 측면에서 법을 집행해야 되고 사법부도 법을 심판해야 돼요. 법을 가지고. 또 법도 잘못된 거 있으면 또 우리가 헌법 또 재판소까지 가서라도 또 위헌 여부도 따져봐야 돼요. 이게 다 양심의 의거에서 되는 거지 양심 빠지면 이게 의미가 없죠. 그래서 예전에 이게 왜 이 말씀을 연계해서 드리냐면 민주시대를 우리가 처음 산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전부터 이미 다 온 인류가 추구해왔던 삶의 모습입니다. 지금 그냥 그걸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그 보편성 때문에 우리가 민주주의를 우리도 그걸 대동사회의 이념으로 알고 추구해야 돼요. 다만 그 안에 담긴 의미를 단순히 자본주의적으로 풀지 마시고 진짜로 국민이 사람 대접받으려면 양심 세상이 와야만 우리는 사람 대접받는다. 그러면 물질문명을 버리자는 게 아니라 물질문명을 어떻게 버려요? 물질문명도요 어떻게 발전하냐면요 막 욕심만 가지고 발전하는 게 아닙니다. 욕심은 원동력이라고 하지만 결국은요 사물의 보편 법칙을 알아내야만 물질문명이 발전합니다. 그렇죠? 자명한 보편 법칙을 못 찾아내면 우리가 화성에 갈 수도 없는 거고 전기자동차 그 일상화할 수도 없는 거고 보편법칙을 많이 알아내야 거기서 이 물질명이 발전해요. 우리나라 물질명이 되게 문제가요. 기초과학이 되게 부실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여주기식은 되게 잘하는데 뿌리가 약하니까 자명한 진리를 캐는 건요. 원리가 철학이나 과학이랑 다 똑같아요. 기본기가 잘 돼 있으면 어마어마한 응용력이 나오고요. 기본이 약하면 응용을 못해요. 베껴오는 건 잘하는데 응용은 못해요. 베끼는 거 잘한다는 거 그거예요. 양심 전문가는 양심을 알죠. 자명찜찜의 신호, 그 기본이죠. 그것만 알면요. 인간의 모든 일에서 자명찜찜을 다 찾아낼 수 있어요. 근데 코스프레 하는 사람은요. 저 사람 하는 것 중에 뭐만 하나 배워요.
이래시죠? 아, 저 문제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는구나. 동성애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는구나. 사형제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는구나. 이런 것만 몇 개 배워요.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는. 그것만 해요. 근데 응용이 안 돼요. 약간 이게 문제의 변수가 딱 등장하면 해법이 없습니다. 사형제 반대만 막 외치다가 사형제 반대의 모순이 딱 드러나면은 말을 못 해요. 양심에 입각해서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의례의 진보라면 동성애는 찬성해야지 이런 마인드로 찬성합니다. 그래서 내가 진보인데 찬성 거의 그냥 그 공식대로 굴러가요. 그런데 딱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딱 어디까지 옳다고 하고 어디까지 그러다고 하는데 문제가 생겨요. 그 미묘한 선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아무리 동성애 찬성해도 저 퀴어 축제 한번 가보시면 그건 그냥 동성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인간의 격의 문제예요. 아, 저건 그냥 아닌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냥 그건 이성 간에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길에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문제냐면 그런 문제는 뭐라고 해야 되니까 나는 또 찬성인데 이것까지 찬성해줘야 되지 않을까? 사람들은요 꼭 이렇게 사기당합니다. 사기꾼들이 아는 쓰는 제일 유명한 공식이에요. 일관성의 법칙. 사람은 한번 고르면 일관되게 나가게 돼 있어요. 한 번만 무너뜨리면 돼요. 사이비 교주들이 여러분을 볼 때 한 번만 무너뜨리면 돼요. 내가 신의 아들이라든가 신이라든가만 납득시키면 카드 가져오라면 카드 가져오고 대출해오라면 대출해오고 그 다음은 쫙 이어집니다. 왜? 하나를 허용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믿기로 했다는 그거 하나로 끝나요. 어마어마하게 다 털려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심리의 그 문제 있는 자명한 법칙이 아니에요. 일관성을 지킬 때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주장하는 일관성은 계속 자명한 곳으로 옮기는 일관성만 강조합니다. 학당에서는. 그런데 그게 양심적이거든요. 그런데 편견과 아집은요. 내가 선택한 게 맞기를 고집하는 버릇이 있어요. 일관성의 법칙이 대표적인 그 심리학 책에 보면 대표적인 예로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폭력 남편과 사는. 맞아요.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자기가 한 선택이 틀렸다는 걸 인정할 수 없어서 계속 갑니다. 스스로 계속 납득해 가면서 가요. 결국 그 결과가 안 좋은데도. 그 대표적인 심리학 책에 그런 예를 드는 게 우리가 하나를 허용했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기 싫어서 계속 밀고 가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걸 선택했으면 이것까지 왠지 같이 선택해줘야 될 것 같은 거죠. 만약에 사인을 받을 때 여기까지 사인했으니 여기까지 안 해주는 건 애매하다. 그래서 한다면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건 양심적인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양심적이라는 건 그거는요 어느 한 부분을 그 짝퉁식으로 베껴서 쓸 수는 있지만 조금만 캐 들어가면요 바로 자명찜찜을 자기가 스스로 판단 못하면 바로 바닥이 드러나죠. 과학도요 기초과학이 부실하면요 이 서양에서 선진국에서 막 과학 강국에서 쓰는 어떤 그런 것만 가져다가 막 하다가 응용력이 딸리는 거죠. 아무래도 기초가 부실하니까. 그래서 그 결국 보세요. 그것도 물질명도 똑같다는 거예요. 자명한 보편 법칙을 찾아낸다는 건 똑같아요. 기본기에 입각해서 뿌리가 튼튼해야 가지가 무성하게 뻗어나는 거죠. 자, 그런 원리로 영적인 학문도 똑같습니다. 철학이나 과학이나. 저는 이게 다루는 대상이 다르는 거지 학문적으로 똑같다고 봐요. 저도 항상 과학자적인 자세로 이런 철학 공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자명하지 않은 거는 항상 배격하고. 그러다가 제가 과학자들 몇 분 만나서 얘기 나눠보고 느낀 게 뭔지 아세요? 과학자들 진짜 편견 덩어리더라는 거예요. 진짜 자명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역시 자명함을 추구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과학자들이면 다 자명할 줄 알았거든요. 더 미신에 약해요. 쉽게 넘어가요. 그러니까 자기가 암기해서 쓰는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엄격하게 보이는 거예요. 약간만 돌려서 들어가면 금방 그냥 무너집니다. 자기들 이익에 저해될 때는 막 미신이라고 하다가 자기가 조금만 약해지면 금방 무너진. 그래서 이런 게 이게 저는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모든 학문은 오로지 자명함만 추구해야 됩니다. 자명하지 않으면 바로 버리셔야 돼요. 자명하지 않은데 들고 있다는 건 지금 손에 불을 들고 있는 건 똑같아요. 빨리 불인 줄 알면 버려야 되는데 조금만 있다 버릴게라고 얘기하는 거죠. 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미 그걸로 인해서 피해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쉽게 못 버려요. 자명한 것만 빨리빨리 취하실 수 있으면 여러분 다 성인입니다. 그런 분들이 성인이 되신 거예요. 부처, 예수 그런 분들 뭐 신비한 걸 체험해서 성인이 아니고요. 그 시대에 자명하지 않은 거를 제일 빨리 알아차리고 버리고 자명한 것만 취한 분들이 4대 성인 소리 들은 거예요. 그 시대.
아테네에서도요 황당한 신화를 다 믿고 있었어요. 제우스 하느님이라고 다 받들면서 믿고 있어요. 황당한 걸. 제우스가 하는 일이라고 맨 부녀자 납치, 인간 애들 퍼뜨리기. 그러니까 반신반인들이 있죠. 그런 짓을 계속 하고 다녀요. 와이프 헤라 몰래 막 하다가 들키고 또 협상하고. 배울 게 하나도 없어요. 소크라테스가 그거 문제 지적을 합니다. 실제로 소크라테스 책들 보면. 신이, 너는 신이 하는 일은 경건하다고 보냐? 신이 하는 일인데 경건하지 않냐? 근데 실제 신이 하는 일은 이상하지 않냐? 말이 딱 막혀요.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은 그걸 그냥 넘어갔는데 소크라테스는 못 넘어간 거예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제우스는 전혀 달라요. 그건 예수님의 요 아버지랑 똑같은 정도의 수준이에요. 철학적 신 제우스를 모십니다. 그러니까 전혀 개념이 달라지죠. 그런 걸 찾아낸 분들이 그 시대에 제일 자명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부처님도 그렇고 다. 예수님도 당시 바리새파들이 황당한 짓 하고 있으니까 거부한 거잖아요. 온몸으로. 그래서 사형당하신 거잖아요. 그 거부할 힘이 뭐였을까요? 자명함이요. 이건 도저히 양심상 아니라는 거죠. 안식일 때 일하지 말아요. 남도 도와주지 말아요. 근데 예수님 도와줬잖아요. 바리새파들이 욕해요. 안식일이면 일 안 해야지 왜 도와주. 미친 거잖아요. 그 논의할 대상이 아닌 거잖아요. 이건 논쟁을 벌일. 안식일 날 누가 물에 빠져 있는데 안 도와줘요. 오늘 쉬어야 된다고. 바리새파들은 그걸 고집했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그 시대에 제일 자명한 분인 이유입니다. 어느 시대나 양심의 자명함, 그리고 그 자명함이 특정 문화나 특정 시대에만 먹히는 자명함이면 지금까지 4대 성인 소리 못 들어요. 지금도 성인 소리 듣는 건 지금 봐도 자명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시공을 초월한 자명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시대를 초월해서. 그게 그 인간 중에 그런 걸 얻은 사람이 귀하니까 우리가 기리는 겁니다. 4대 성인하고. 꼭 4명만 계신 게 아닌데 막 4대 천왕 하듯이 이렇게 4명을 왠지 뽑아서 모시고 싶은 그 본능이 있나 봐요. 그래서 칼 야스퍼스가 그 4분을 뽑아서 모시는 바람에 그렇게 지금까지 얘기 듣는데 이해하시죠?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자명한, 지금만 시대만 자명한 게 아니라 보편적 자명함을 얻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차피 과학도요, 더 자명한 게 나오면 기존에 자명했다고 하는 보편 법칙은 바로 깨집니다. 뉴턴이 아무리 떠들어도 아인슈타인 나오면 또 깨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죠.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더 자명한 진리가 나오면 기존의 진리는 날아가야 돼요. 이건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으로 덤비면 안 된다고요. 철학 공부할 때 제일 방해가 신앙이에요. 신앙. 신앙을 하고 덤벼버리면 이제 더 자명한 게 나오면은요 까고 싶어져요. 뭉개고 싶어져요. 우리 교주님 상처받을까 봐. 잘못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왜 제가 종교를 비판하냐면 종교를 양심적으로 믿으시면 제가 비판할 수가 없는데 양심을 떠나서 우리 종교, 우리 교주하고 빠져버리면요. 보편 법칙을 탐구하겠다는 의지가 없어져요. 이게 다 없어져요. 그럼 그분은요. 그냥 그분의 신앙이에요. 그분의 믿음 때문에 지금 인류가 다 그렇게 노란할 수는 없거든요. 그분의 그 신념 때문에. 그분의 편견 때문에. 그래서 보편적 자명함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럼 인류는 언제든지 설득될 준비가 돼 있어요. 왜? 모든 인류 안에 양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대학이 가르치는 게 자기 양심을 정확히 전공한 양심 전문가는 민심 전문가의 동시에 왜? 모든 백성 안에 있는 양심을 다 연구한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양심 전문가만이 민심 전문가입니다. 안 그런 민심 전문가는요. 국민들 욕심 전문가예요. 뭘 원하나. 그럼 정치적으로 그건 욕하죠. 포퓰리즘이라고 욕하잖아요. 개별적인 국민들이 원하는 그 욕망의 대상들을 잘 알아가지고 공약으로 딱 푸는 거. 이거는 그걸 민심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까? 포퓰리즘 한다고 하지. 결국 진정한 민심 전문가는요. 촛불 시위를 여러분 왜 나아갑니까? 양심이 충족이 안 되니까 나가죠. 양심이 열받으니까. 그럼 양심이 열받게 하지 않으면 그분이 제일 민심 전문가지. 예. 선심성 공약을 남발해야 민심 전문가가 아니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대학에서 올바른 정치가가 되려면 철학 공부를 통해 과학에 기반을 둔 철학 공부를 통해 국민들의 물질 생활도 만족시키고 정신 생활도 만족시켜서 그 자기 안에 있는 양심을 정확히 연구해서 국민 모두의 양심을 충족시킬 그 방법을 연구해서 그게 명명덕이고. 백성을 다스린다는 거 다른 게 아니라 국민들 양심 만족시켜주고 국민들이 스스로도 이제
나처럼 양심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양심 전문가가 되게 도와주는 것일 뿐이다. 이게 대학의 전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르칠 때 시작을 수학부터 해요. 바로 철학 공부가 힘들어요. 바로 양심을 연구하기 힘드니까 일반인들로 하여금 개별 사물을 연구해서 개별 사물에서 지덕체 3방면으로 보편법칙을 추구하게 시킵니다. 그게 어디에 담겨 있냐? 공내니 소이니 내치기니 제자직이니 하는데 책에 보면 고대 소학에서 뭐 가르쳤는지 어떤 예법을 가르쳤는지 어떤 기술과 지식을 가르쳤는지 이런 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책, 즉 대학이죠. 대학은 소학의 성공으로 인해 소학 공부가 잘 됐을 때 개별 사물에서 보편법칙을 찾아내서 더 지혜로워지고 더 덕스러워지고 더 이 몸을 잘 닦게 됐을 때 그때 태학의 밝은 법으로 밝힌 것을 이 책이 담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소학 공부 마친 사람들이 대학 들어갈 때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가 이 책에 들어있다. 그런데 이 책은 밖으로는 그 규모의 큼이 지극하며 어디까지 가죠? 규모가 평천하까지 가잖아요. 천하를 평정하는 데까지 가니까 규모가 크고 안으로는 그 항목의 상세함이 극진하다가 경물치지 성의정심 수신제가 치구평천하라는 모든 조목들이 공부 과목들이 엄밀하게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 평천하가 가능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000명의 문도가 공자님 제자 중에 3,000명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3,000명의 제자 중에 다 이 설명을 듣긴 들었지만 오직 증자가 그 종지를 얻어서 원래는 안자가 얻었는데 안자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 이제 여러 설 있지만 34 정도에 돌아가셔가지고 공자가 안자가 죽었을 때 하늘이 나를 죽였다라고 해요. 나를 죽였다. 내 대를 끊어놨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증자한테 이어줍니다. 근데 논어에 보면 증자는 평소에 노둔하다 증자여 이렇게 말 나오던 아 말귀 못 알아듣네 하던 제자가 수신자가 됐어요. 유교의 비애입니다. 불교는 마하가섭이 안하니 증자격이면 마하가섭이 안자격인데 마하가섭이 법통을 이었는데 유교는 안자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유교의 유교의 성격이 안자가 살아계셨으면 많이 달라졌을 거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안자를 중시하는 안자를 중시하는 책이 나중에 경전이 나와요. 그게 장자예요. 장자에서는 공자보다 안자를 더 높이는 안자가 살아계셨다면 하는 그런 그쪽 후예가 만들었다고 보는 거죠. 근데 그 맹자랑 연결돼 있는데 맹자가 사실은 증자의 제자인 자사의 제자이면서 직접 배운 건 아니더라도 제자이면서 또 그 안자의 사상을 잊고 있어요. 그게 맹자 장자가 한 시대 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맹자가 장자일 수 있다는 걸 전제하고 말씀드리자면 왜냐하면 장자랑 맹자랑 책에서 너무 똑같은 구절들이 계속 나와요. 그리고 생년 생몰 연도가 거의 똑같아요. 태어난 연도랑 돌아가신 연도가 똑같은데 장자에 대해서는 알려진 게 없어요. 내용이 없어요. 장자는 생의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연도가 똑같아요. 그리고 재밌는 게 중국에서 제일 말 잘하는 두 사람이 장자와 맹자입니다. 둘이 같은 나이로 같이 살다 갔어요. 이상하죠. 근데 둘이는 만난 적이 없어요. 안 나와요, 책에. 맹자란 책 보면요. 당시 학자들 다 나와요. 맹자가 다 깝니다. 당시 학자들에 대해. 장자가 안 나와요. 장자 책에 당시 문파들이 다 나오는데 맹자가 안 나와요. 이상하죠. 중국에 제일 말 잘하는 두 사람인데. 중국에서 제일 말빨하면 이 두 사람입니다. 장자랑 맹자. 맹자 읽은 사람하고 말도 하지 마라고 돼 있어요. 내려오는 말이. 맹자 읽은 사람하고 말도 하지 마라. 또 중국에서 제일 말 센 사람이 장자죠. 또 도가 쪽에선. 근데 재밌는 게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가설을 저는 좀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안 돼요. 예를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조선 선비 중에 어떤 분이 이 말이 안 되는데 해가지고 장자랑 맹자랑 둘이 문답 나누는 글을 스스로 짓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분이 말을 안 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니까 그 정도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맹자란 존재가 또 특이해요. 맹자 안에는 또 안자의 가르침까지 다 녹아 있어요. 그래서 사실 맹자가 등장함으로써 다시 또 안자가 돌아가신 걸 많이 보강해요. 맹자가. 그래서 이 맹자가 그러니까 이분도 지금 증자가 그래도 공자님 가르침이 아주 수제자는 아니어도 안자 같은 수제자는 아니지만 충실하게 그 성실하게 공자님 말을 파서 종지를 얻었다고 보는 거죠. 끝내 그 노둔함으로써 극복해서 종지를 얻고 그 전의는요 주자의 주장입니다. 주자는 대학의 공자의 경과
증자의 전, 즉 경에 대한 설명이 합쳐졌다고 보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증자가 썼다는 기록이 근거가 없어요. 그냥 주자가 그렇게 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다만 그냥 대학은 원래 한 덩어리였을 거라고 보고 공자와 그 후대 사람들의 합작이지 꼭 증자라는 사람이 썼다는 보장이 없고 오히려 내려오는 문헌에 가면 공자의 손자인 중용을 썼다는 자사가 썼을 확률이 더 높다라고 봅니다. 그런 기록은 있고 자사가 대학 중용을 다 썼다는 기록도 이제 전해오는 게 있는데 그 말도 다 못 믿지만 증자가 썼다는 기록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주자의 주장이다.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여러분한테. 다만 자사라는 공자의 손자입니다. 손자 때 다시 학문이 다시 이 철학적인 내용을 정확히 갖춰요. 그거를 맹자가 그대로 배워요. 예, 그래서 이 맹자가 맹자 때 와서 그 공자의 가르침 중에 철학적인 부분, 과학적인 부분 전문가였거든요. 증자는 철학은 안자가 전문가인데 철학 안자가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일찍. 그래서 공자가 나를 죽였다고 울었는데 자사가 중용이란 책을 쓰면서 철학적인 내용을 보강하고 그게 맹자한테 와서 꽃을 피워요. 그래서 맹자까지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맹자가 죽고 나서 이제 주자도 이렇게 얘기해도 맹자가 죽고 나서 그 전함이 사라져 버렸다. 책은 전하지만 악보는 전하는데 연주할 사람은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책은 전하지만 아는 자가 드물게 되었다. 그런데 뭐 아주 없었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간간이 또 무명으로도 계셨을 수 있으니까 그런 선비들이. 그런데 거의 드물게 됐는데 자 이제 대학 장구서가 끝나갑니다. 이 책 왜 썼느냐 하는 대학이라는 글이 왜 중요한가 왜 썼는가 이런 얘기 쓰시려다가 당시 상황까지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유교의 역사를 통해서 이 대학이란 책을 내가 송나라 때 다시 지금 이렇게 강조하게 되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원래 어떤 의도로 쓰여진 책이고 지금 그 내용은 충분히 나왔습니다. 원래 어떤 의도의 책인지는 소학대학에서 대학에서 가르치던 교과과정이 담겨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의 역사를 보니까 맹자가 죽고 나서 도통이 끊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후의 역사를 보니까 선비들이 세속적인 선비, 소규예요, 소규. 이런 공부하면 소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철학과가 올바른 철학과가 아니라는 게 진짜 이 양심을 배우는 게 아니라 지금 비슷하잖아요. 세속적인 선비들은 뭘 공부해요? 기송사장지학이라 그래요. 기송은요, 기억하고 암송하고 지식을 많이 습득하는 걸 중시한다는 거예요. 철학적 지식을. 그 다음 사장, 아주 멋진 문장을 잘 짓는, 논문 잘 쓰는 거. 논문 잘 쓰고 정보, 철학 지식 많은 걸 자랑하면 그 소규라는 거예요. 소규. 속된 유자. 진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유자는 진짜 양심 전문가가 진짜 유자고. 그래서 세속의 선비들은 많은데 유교가 왜 불도에 밀리게 됐냐. 소규들이 넘쳐나는데 이 양반들은 철학적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과학만 했지 철학이 부족하니까 불도에 밀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송사장지학은 열심히 익히는데 그 공부가 소학의 배가 되었으나 소학 공부보다 열심히 지금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그게 대학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기송사장만 한다고. 그럼 소학 공부 다음에는 온전한 대학을 배워야 되는데 계속 과학 공부만 하고 있는 거죠. 진정한 철학 공부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쓸모가 없고 이단의 학문들은 어때요? 도교의 허무사상, 텅빔, 불교의 열반, 정멸 이런 것은 가르침은 대학보다 고원하나 아주 바로 절대계를 다루잖아요. 현상계를 안 다루고 그 고원하다는 게 이거예요. 절대계를 강조하지만 실질이 없다는 것은 현상계에서 진리에 맞게 사는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열반사상과 허무사상이. 이게 좀 소승적인 불교를 비판한 겁니다. 진짜 대승은 그렇지 않은데 그 당시 불교도 말만 대승이지 하는 건 소승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비판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다 나오죠. 유자란 유교들은 진정한 철학 공부를 안 하고 말단의 학문만 하고 있고 당시 불도의 종교는 너무 고온한 얘기만 하고 일상에서 우리가 살 때 필요한 보편 법칙, 철학적 보편 법칙을 못 가르쳐 주고 나머지 권모술수들은요 아주 병법이나 이런 거예요. 그런 거는요 아주 과학적인 학문이긴 한데 선악 판단이 없어요. 그래서 꼼수 부리는 것만 도와줘요. 사람들이 욕심 부리는 것만 도와줘요. 지금 이 자본주의 경제학도 다 권모술수입니다. 어떻게 해서 싸게 물건을 팔아서 많은 이익을 얻을 건가? 이거면 이게 다 권모술수 학문이에요. 유교에서 볼 때는 이게 과학이에요. 과학의 세계.
그래서 이런 권모술수의 일체 공명의 학설, 공을 세워 이름을 알리는 학설, 자기 욕심 채우는 학설과 제자 백가죠. 백가의 온갖 말단의 부류들은 세상을 미혹하게 하고 백성을 속여서 사랑과 정의, 즉 양심을 막는 자들이 간간이 어지럽고 잡다하게 나왔다. 그러니까 지금 학문의 풍토를 보니까 진짜 양심 철학 공부한 사람은 없고 종교도 허황된 거 가르치고 있고 과학들은 다 욕심만 채우는 과학만 가르치고 있다. 지금이랑 똑같지 않아요? 왜 역사는 항상 똑같을까요? 이쯤에서 체념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웬만하면 똑같구나 하는 거. 그래도 지금 스마트폰이라도 있어서 다행이다. 뭐 이 정도로 만족하시는 분도 뭐 가능할 거라고 봐요. 그런데 욕심을 좀 내보시라는 게 항상 답은 있다는 거예요. 이때도 답은 양심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양심이요? 고원한 양심이 아니라 즉 양심의 본체를 얻어서 우주를 초월합시다가 아니라 현상계를 뜯어 고칩시다 하는 양심이에요. 주자가 이 대학을 강조한 게 이겁니다. 바꿀 수 있다는 그 확신으로 얘기한 거예요. 이 주자의 이 말에요 감동받아가지고 조선 선비들이 일어나서 정도전이 500년간 갈 나라를 세울 때 이 양심 철학으로 조선을 세워요. 조선이 철학 왕국이 된 거죠. 그런데도 또 뭐가 문제죠? 진짜 철학자는 덜 나오고 이런 말단의 학문한 사람들만 계속 나와요. 이게 대놓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실험들을 다 우리는 검토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썼다 망한 방법은 안 써야 돼요. 단순히 철학을 나라에서 강조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철학자가 한 분 한 분이 철학자로 각성되려면 저는 그래서 예전에 없던 답이 하나 있습니다. 양심 루트요. 매일매일 양심 성찰을 해가면 가능해요. 그럼 진짜 철학자가 나오기 시작할 거고 진짜 철학자가 대접받는 나라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양심 성찰 안 하는 순간 결국 국가적으로 양심을 강조하고 요즘 국가적으로 인성교육 강조하죠. 될 것 같으세요? 그래가지고 몇백억 써가지고요 무슨 연극 수업을 넣고 하더만요. 인문학을 알린다면서 연극이니 뭐 저한테 1억만 주시면 몇백억도 필요 없어요. 우리 유튜브를 그냥 나라에서 갖다 쓰시면 돼요. 사실 1억도 필요 없는데 그래도 아쉬워서 1억이라도 지원해 주시면 더 열심히 유튜브에 무료로 저희가 컨텐츠 만들어 올릴 테니까 나라에서요 갖다 쓰세요. 제발 공짜로 풀어놓은 건데 지금 갖다 쓰시 그냥 사실 갖다 쓰시면 돼요. 왜 거기에 몇백억을 왜 써요? 그럼 또 빨대 들고 온다고요. 뭐 인문학에 몇백억 돈 떨어졌다 그러면 거기 또 빨대 꽂으려고 막 대도 않는 걸 인문학이라고 다 포장해서 국민 살림이 나아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도 안 나아지죠. 똑같아요. 나라에서 이런 양심 철학 강조한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주권자 한 분 한 분이 양심으로 무장할 때 이루어져요. 그래서 양심 51%가 이루어질 때만 가능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죽으나 사나 양심 51%예요. 숫자의 51%가 아니라 헤게모니, 힘의 51%. 그러니까 숫자가 적은데도요, 나중에 크게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어차피 우리나라 땅이나 재산도 소수가 다 갖고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소수만 양심 잘해도요, 그 힘이 커지면 51%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사회의 영향력을, 양심 철학이 이 사회의 영향력을 갖게 되면요, 그럼 먹는 거예요. 양심 세상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막 과반수 막 2,500만 언제 하냐 이러지 마시고, 나부터 하다 보면 뭔 일이 날지 모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하여 군자는 불행히 대도의 요체를 들을 수 없었으며, 자 대동사회가 깨지니까 어떻게 돼요? 군자도 재미를 못 봐요. 도를 못 들으니까 재미를 못 봐요. 군자는 자아 실현 욕구가 큰 사람들입니다. 즉 이런 진리 추구의 진선미 추구의 욕망이 큰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무리 돈을 주고 물질적으로 호사를 주고 권력을 주고 명예를 줘도 만족 못해요. 군자는 진리를 알아야 만족해요. 그러니까 대동사회가 된다는 건요, 군자는 진리를 알아서 좋고 소인은 이 명예나 권력이나 무력을 채워서 좋은 거예요. 세상이. 그게 대동사회예요. 그런데 대동사회가 안 되니까 군자는 진리를 못 들어서 슬프고, 소인들은요 정치의 혜택을 은택을 못 입어서 의식주 해결이 안 돼서 힘들고 다 같이 힘들어지죠. 어두워지고 막히며 뒤집히고 병들어서 5대의 세함에 이르러서는, 이제 송나라 전에 당나라 망하고 송나라 세워지기 전에 그 막 나라 난립했던 나라들이에요. 다섯 나라 밑에 있죠. 후량, 후당, 후진, 후한, 후주. 다 기존 나라들에다가 후자 붙여서 나온 거예요. 후백제 이런 것처럼 등장했던 이때가요. 이때는 다 이 난리통이라 이제 진짜로 양심 철학이 다 무너지고 올바른 정치도 다 무너졌었다. 혼란스러움이 극치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다 이제 송나라가 왔죠. 그런데 송나라가 돼서 천운이 순환하여, 원래 이게 물극필반이라고 사물이 극의 이름은 다시 돌아오잖아요. 음양은 계속 진동하니까 아주 막판까지 가더니 운이 다시 순환하여 다시 이제 회복세가 됐다는 거죠. 하한가 쳤다는 거예요. 하한가 치고 다시 회복하는데 그때가 돌아왔으니 송나라의 덕이, 송나라에서 뭔가 해볼 만하다는 거예요. 왜냐, 송나라에서 철학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불도의 자극을 받아서 유교 선비 철학자들이 등장해요. 철학자 수타들이 등장해요. 그게 북송 육군자라는 존재입니다. 주자는 아니에요. 북송 육군자가 등장해요. 주렴계, 정명도, 정희천, 소광절, 사마광, 뭐 장행거 이런 분들이 등장해요. 이 중에 여섯 육군자라고 합니다. 이분들이요, 소광절 선생이 우주 1년이 12만 9600년인 거 계산했죠. 지금 증산도에서 잘 써먹고 있는 거. 이거 다 이게 송나라 때 철학자들이요, 주역부터 사서삼경을 새롭게 공부해요. 당나라 때까지는 그냥 주어진 대로 그냥 암송했는데요. 암송하는 학문이 컸는데 외우고 암송하고 문장 잘 짓고 하면 유학자 선비 소리 들었는데, 송나라 오니까 불도의 영향을 받았잖아요. 불도를 공부해 봤거든요. 이 육군자들은 다 불교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불교 공부를 해보니까 이런 식의 유학이라면 철학도 아닌 거예요. 불교 도교의 철학적 수준이 높은 거예요. 그걸 공부하고 다시 유교를 보니까 유교의 본질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유교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예전에 안자가 했던 공자의 핵심 철학을 이제 이해하게 된 거예요. 오히려 불도 때문에. 사실 불도의 덕이에요. 불도가 철학적으로 치고 나오니까 유교를 다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만 보지 말고 다시 보니까 주역 안에 이미 엄청난 철학들이 있었다는 게 보인 거예요. 중용 안에, 맹자 안에, 논어 안에, 대학 안에. 그걸 확인한 사람들이 이제 북송 육군자입니다. 유교를 다시 이제 새롭게 이제 창조하는 거죠. 그래서 송나라의 덕이 융성하여 정치와 교육이 빛나고 밝았다. 정치도 잘 되고 이런 철학자들이 등장해서 하남의 정씨 두 부자, 정명도, 정희천이 이제 특히 이제 북송 육군자 중에 리더죠. 그 중에 정명도가 이제 제일 도가 높다는 소리 듣고, 그 동생인 정희천을 주자는 또 많이, 정희천의 학설을 많이 주자가 가져다 써요. 그래서 주자한테 제일 영향을 준 사람들입니다. 정명도, 정희천이 나와서 맹자의 전승을 이었으니 진실로 처음으로 이 대학을 전승하고 신뢰하여 표장은요, 단행본으로 간행했다는 거예요. 원래 대학은, 대학 중용은 얘기라는 책의 한 편들이었어요. 이거를 단행본으로 간행한 겁니다. 독자적인 경전으로 존중한 게 이 두 부자가 나와서다. 부자라는 건 부자관이 아니라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이 두 선생님 덕분에 그렇게 됐다. 공자를 공부자라고 하는 거, 이제 공자 선생님 이런 거죠. 자, 그 책의 차례를 정하여, 이 책이요, 뭔가 이 순서를 잃은 것 같아서 이 정명도, 정희천 선생들이 책의 순서도 다시 정해주고 대학의 핵심이 잘 드러나게 책 편집을 해가지고 단행본을 냈다는 거예요. 그런 뒤에 옛날 태학에서 사람을 어떻게 가르쳤는지, 그 가르치던 법과 성인의 경과 현인의 설명, 여기서 현인은 증자의 설명이죠. 주자 입장에서는 현인이 설명까지 붙여줬다고 보는 거예요. 대학의 어떤 구절들은요, 증자가 풀이한 구절이라고 주자는 보는 겁니다. 저는 굳이 꼭 증자가 풀이했다고 보지 말고 그냥 공자나 공자 제자의 풀이라고 보면 된다는 입장이고요. 종지가 찬란하게 다시 세상에 밝혀졌다. 대학이 다시 드러나므로써 우리는 불도를 이론적으로, 철학적으로도 극복할 수 있는, 그리고 불도의 문제점, 지나치게 출세관적인, 예, 절대계에 심취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을 극복하고 보강해서, 왜 극복 보강이라고 하냐면요, 불도에 대해서 그런 건 인정해요. 철학적으로 어떤 성취가 있다는 건 인정해요. 주자도. 다만 현실 세계와 유리된 철학이라는 점에서 비판해요. 그런데 원래 대승불교는 그런 게 아닌데요. 아무튼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주자의 비판은 이거죠. 유교가 그거를, 철학을 현실에 끌어내리는 작업을 이 유교가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정 부분 인정하면서 비판합니다. 불도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이제 진정한 철학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기틀이 다져졌다. 비록 주희 내가 어리석고 둔하나 또한 다행히 이 바로 배우진 못해요. 정명도, 정희천 선생의 제자의 제자의 제자인가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사숙했다고 합니다. 사숙. 사사로이 배웠다는 게요, 여러분도 사숙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 뭐 좋아하는 철학자 있으시죠? 뭐 나는 칸트를 사숙했다 그래요. 칸트 제자라는 얘기를요, 직접 제자는 아니죠. 그럴 땐 사숙했다 그래요. 개인적으로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칸트를 스승으로 알고 공부했다는 거죠. 주의가 정명도 정의천을 스승으로 알고 공부했다, 사숙했다. 예, 사사로이 내가 배웠다. 이거를 누가 얘기하냐면 맹자가 그래요. 맹자가 직접 공자 제자는 아니죠. 공자를 사숙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예, 누군가를 이제 돌아가셨으면 사숙하는 거예요. 그분을 한테 배우고 싶은데 안 계세요 세상에. 그러면 사숙하는 거예요. 그분이 남긴 책을 보면서 제자로서 공부하는 거죠. 다행히 내가 사숙을 해서 그 가르침을 들을 수 있었다. 다만 그 책이 아직도 잃어버린 부분이 많았다. 내가 볼 때는 정명도 선생이나 정의천 선생님이 대학에 대해서 많이 풀이를 해주셨고 보강을 해주셨지만 내가 볼 때 대학에 좀 보강할 부분이 있다. 주자 생각은요, 내려오다가 예전엔 대나무에다 글자를 써서 내려오죠. 그래서 예전에는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대나무를 가죽끈으로 엮어서 책을 만듭니다. 그래서 책이라는 게 옛날에 이렇게 대나무, 요즘 중국 영화 보면 많이 나오죠. 끈으로 엮어요. 이게 책이죠. 지금 우리가 책 쓸 때 한자가 이렇게 된 게 가죽끈으로 엮은 거예요, 대나무를. 법전은 뭘까요, 법전은? 이렇게 책으로 된 이런 문헌들을 이렇게 받드는 거예요, 두 손으로. 받들을 만한 책을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이 될 만한 책. 고전할 때도 저 전자 쓰죠. 아, 이걸 써줘야죠. 이게 지금, 이게 이제 이거라는 거죠. 저 한자 좀 이상하죠? 이건가요? 좀 나와야 되나? 갑자기 헷갈리네. 이해되시죠? 저게 저 책이에요, 다 책. 자, 그런데 예전에 내려오다 보면 가죽끈이 끊어지잖아요. 주자는 의심한 거예요. 대학, 사실은 대학이 저는 문제 없다고 봐요. 원래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주자는요 문제가 있다고 봤어요. 저랑 관점이 다릅니다만 왜 그렇게 생각이 쉽냐면 가죽끈이 한번 끊어졌다가 다시 엮일 때 편집이 엉망이 되기가 쉬워요. 빠진 그 주간 몇 개가 사라져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을 읽다 보면 그건 제가 볼 땐 주자의 편견일 수 있어요. 주자 자기식으로 대학을 이해하려다 보니까 설명하려다 보니까 뭔가 내용이 안 나오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자는 계속 빠졌다고 주장해요. 근데 정약용 같은 선생님은 빠진 거 없다고 주장하죠. 왕양명이나 빠진 게 없다 왜 빠졌다고 그냥. 그건 주자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 내용이 안 나오니까 자기가 보강하려고 빠졌다고 자꾸 주장하는. 뒤에 실제로 보면 뒤에 보망장이 있죠. 빠져버린 거 보충했다는 장이 있습니다. 주자는. 근데 이 글은 이 글대로 훌륭해요. 그래서 제가 읽어드릴 거예요. 다음 시간에 읽어드릴 거지만 제가 볼 때 빠진 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보강하면 되는데 쉽게 말하면 요즘 주자가 요즘식으로 책을 낸다면 각주로 그냥 이런 거 넣으면 되는데 그 당시에는 의심을 한 거예요.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빠졌을 것이다라고. 그건 저는 주자의 주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뭔가 잃어버린 부분이 많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의 그 고루함, 나의 부족함도 있고 내용을 보충하고 빠진 부분을 뭔가 내용을 선별하고 모으고 간간이 나의 의견을 덧붙여서 그 빠진 부분을 보충하여 그게 뒤에 나온 구절입니다. 그것도 또 그 외에 이제 풀이를 하면서 조금씩 보강했다는 거 자기가 각주를 달면서.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땐 각주로 처리했어도 될 문제인데 주자는 굳이 보망장이라고 따로 거기다 책에다가 본문에 집어넣어요. 요거 내가 좀 추가 이런 장이 빠졌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저는 좀 그럴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그래도 글은 훌륭해요. 그래서 설명 드릴 거고 자 이렇게 하여 후세 군자를 기다린다. 후세 군자가 평가해 줄 것이다. 근데 저의 평가는 제가 후세 군자인지는 모르지만 좀 그건 아니신 것 같아. 빠진 것 같지는 않고 예.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보지 마시고 그 책 자체로 완결성 왜 그러냐면 제가 대학을 저도 이분 말을 믿고 2005년에 책 낼 때는요 빠진 게 있다고 저도 어느 정도 그런 편집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편집을 좀 제가 저도 손봤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그 책을 절판시킨 이유가 그 뒤에 제 생각이 빠진 부분이 있다고 굳이 전제할 필요가 없다. 이것도 편견이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내가 주자한테 당했다. 어려서부터 자꾸 주자글을 보니까 꼭 뭔가 편집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접근하니까 손을 대고 싶어지잖아요. 손댈 필요가 없이 그 자체로 충분히 훌륭하다, 결이. 그런 입장으로 제가 입장이 변해서 그 절판시킨 거예요. 저는 그 책이 안 나가서 절판시킨 게 아니라 책이 잘 나가도 제가 무조건 절판시킵니다. 찜찜하면.
뭐 재정적 손해는 감수하고 절판시킵니다. 그리고 올 봄쯤에 새로 낼 거예요. 대학. 예, 그 원본 그대로. 빠진 게 있다고 보고 손댄 게 아닌 그냥 원본 그대로 각주로 이제 예전에 있는 대학 책의 내용들을 각주로 넣어서 이 각주식 원문 있고 밑에 각주 달린 책으로 문고판으로 낼 겁니다. 대학 인간의 길 열다 예전에 나온 책을요. 그거 구하고 싶어서 막 프리미엄 붙고 막 그러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제가 이유가 있어서 절판한 책이니까. 그것도 내용은 좋은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좀 제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서 멈춘 거니까 그거 새로 간행할 겁니다. 지금 원고는 다 써놨어요. 다른 책들이 밀려서 못 나오고 있습니다. 그 책도 내드릴게요. 저만 해도 지금 대학을 자꾸 내게 되잖아요. 주자 심정도 똑같았을 거예요. 대학이 나가야 이 성인되는 진짜 군자가 되는 학문의 모든 그 과목들이 다 공개된다고 본 거예요. 규모가 다 나오고 뭔 공부해야 되는지가 다 나온다. 이게 뭐 불도의 그런 소승성을 극복할 수 있다. 대승 철학의 핵심이 들어있다고 본 거예요. 뭐 물질 문명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이 안에 들어있고 정치의 요결이 들어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대학이란 책은 꼭 보셔야 됩니다. 주권자가 되시려면 다 보셔야 됩니다. 예전에 조선시대 때요. 선비들이 국민들이 대학 보는 거 싫어했어요. 대학을 읽어버리면 보세요. 밭 갈던 농민이 입에서 평천하가 자꾸 나오면 안 돼요. 그럼 우리 왕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정치인들 막 이제 비판하실 수 있잖아요. 예전에도 그랬겠죠. 우리 왕이 경문지지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 성의가 없어. 정치에. 희노애락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것 같아. 언행이 좀 엉망이야. 가족한테만 잘한다든가 가족한테도 잘 못한다. 이런 얘기들 자꾸 하게 돼요. 그렇죠? 여러분 재벌들만 해도 삼성가가 가족들 간에 어쩌고 다 관심을 갖죠. 일반인이. 그럼 이제 이 기준을 가지고 자꾸 평가하게 되면 이 사회 지도층이 좀 뭔가 불편해지겠죠. 그래서 일반인들한테 소학만 강조하지 대학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잘. 대학이랑 맹자를 읽으면요. 이상해져요. 국민들이 눈이 띄어요. 그래서 그걸 강조 안 해요. 복종하라는 노예도덕만 계속 강조해요. 어른들 말하면 유구무원이니라 이런 것만 가르쳐요. 말대꾸도 하지 말라고. 제가 TV에서 그거 보고 놀랐어요. TV에서 옛날 문화 전문가들이 나와서요.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예전에 무슨 프로, 예절 가르치는 프로 딱 와서 훈장들이 앉아서 딱 보고 예절 전문가들이. 제자가 교실에 들어 선생한테 선생님이 뭐라고 지적하니까 항변을 하려는데 제자는 삐 잘못됐다는 거예요. 유구무원입니다. 미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무슨 예절이에요? 그런 식이었으면요. 조선시대에 진짜 선비 못 나왔습니다. 공자도 못 나왔고 부처님도 못 나오고 예수도 못 나오죠. 바리새파들이 말할 때 다 그 사람들이 스승인데 당시 랍비들인데 감히 랍비들이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 토를 단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 항변한 사람들이 4대 성인 됐는데 제일 훌륭한 삶이라고 기리면서 하는 짓은 바리새파가 하는 걸 배우고 있어요. 똑같은 짓이에요. 지금 교회도 똑같아요. 감히 목사님한테, 감히 장로한테 그런 눈으로 이렇게 보고 있으면 똑같은 거예요. 양심의 울림에 따라 살 수 있게 도와줘야지 그게 올바른 교회이고 올바른 학교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부분도 잘 아셔야 된다. 그래서 그 잘못된 것들입니다. 그런 거는. 그래서 아무튼 그 또 이제 마무리 짓게요. 나도 좀 자신 없는 부분은 나도 아무튼 칭찬받을 것 같긴 하지만 후세의 군자에게 뭔가 판단을 맡기겠다라고 쓰신 거고 잘한 거는 정말 잘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잖아요. 그래서 대학 보시고 여러분 꼭 자명한 진짜 자명한 안목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아까 말씀했지만 조선시대 때 소학만 강조하고 대학을 못 잘 안 읽혔어요. 그 어려운 건 철학이니까 사실 일반인 이해하기도 어렵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거를 정약용 같은 선생이 나와가지고 대학을 완전히 보전을 낮춰요. 대학의 명덕이라는 거는 그런 이니에지 근본 원리가 아니고 효도, 사랑, 그 공경함 이 세 가지다. 일반 백성이 왜 명덕을 못 밝히냐, 효도 잘하면 그게 명덕 밝히는 거지 해서 정약용 선생이 확 실학적 버전, 대학의 실학 버전이 있어요. 완전히 수준을 떨어뜨려요. 철학이 아니라 이건 아주 과학책 같은 대학을 만들어요. 그거를 알리면서 정약용 선생이 이거 주장을 합니다. 이 주장은 제가 대학 버전 낮춘 건 저도 좀 마음에 안 들지만 이 주장은 홍익인간 입장에서 옳다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소수의 정치인들만 대학을 공부하면 됐지만 지금은
모든 민이 다 과거를 봐서 원래 조선도 원칙이 평민도 과거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다 정치인이 될 수 있는 이 상황에서는 모든 백성이 대학 다 읽어야 된다는 걸 주장해요. 지금 시대에 맞죠. 그래서 지금 시대도 지금 시대는 더하죠. 모든 백성이 주권을 갖고 있으니 필히 대학을 읽어라라고 말할 수 있고 저는 그 작업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렇다고 정의학 선생님처럼 그 당시 실학자들은 대학 수준을 확 낮췄는데 그럴 필요도 없고 주자보다 더 수준을 끌어올리되 온 국민이 공부할 수 있게 이렇게 대학을 설명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취지로 한번 저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짓도 다 나름 저는 고민 많이 해서 해요. 이런 역사적 흐름 속에서. 이런 결 속에서 이루어지지 우리가 막 우주에서 홀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다 이런 예전 선배들이 이렇게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전 선배들이 해서 재미 본 거, 재미 못 본 거를 검토해서 더 잘 되는 쪽으로 해야죠. 예전에 실패했던 방식을 계속 하고 있으면 안 되죠. 자, 그래서 마지막. 참남하여 그 죄를 피할 수 없음을 너무도 잘 아나. 내가 내 실력에 넘게 대학을 풀이해서 아, 정말 어른 성현들한테 죄 짓고 양심에다 죄 지은 이 기분 찜찜함이 든다 이거예요. 내가 완벽하지 않은데 감히 이 책을 풀었다는 게 찜찜하지만 그러면서 자부심이 있죠. 국가가 백성을 교화하고 풍속을 이루려는 뜻을 세우고 자 국가적으로 봤을 땐 이거 뭡니까? 자 보세요. 자 그 다음 문장까지 볼게요. 개인적으로는 학자가 자신을 닦고 남을 다스리는 방법. 자 개인적으로는요 수기치인의 방법이 대학책에 들어있고 국가적으로는 화민성속 백성들을 교화시켜서 이 양심 문화를 만드는 그 뜻을 세우는데 대학의 그 비법들이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참남함을 무릅쓰고 나의 부족함을 무릅쓰고 대학책을 이렇게 내는 거는 풀이까지 해서 내는 거는 국가적으로도 백성 교화에 도움이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 수기치인의 비법들이 이 책에 들어있어서 참고할 만한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책을 내가 감히 낸 거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거라고 본다. 이렇게 서문이 끝납니다. 드디어 이게 몇 주 만에 끝낸 거예요. 몇 번 만에, 몇 주가 아니라 몇 강 만에 끝낸 건가요? 대학장구서 하나에 유교의 핵심이 다 들어있죠. 자, 이게 이걸 느끼세요. 송나라 때 한 철학자가 이 정도로 이미 보고 있었습니다. 우린 더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분처럼 하자는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 양심에 충실하기만 돼요. 하면 돼요. 이분보다 잘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양심에만 충실하면요. 이분보다 더 큰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왜? 그때나 지금이나 양심은 똑같으니까. 양심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 이런 얘기를 못 하는 거고 정신문화가 낙후돼 있는 거지 양심에 귀 기울이는 분만 나오면요. 이런 분들의 정신문화보다 더 높은 수준의 문화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이 땅에서 펼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정신문화는 물질문화를 선도할 거고 이 인공지능 앞으로 그 물질문화의 그 발전은요.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또 어마어마하게 개벽될 겁니다. 그런데 정신은 개벽이 못 되고 있는 현실을 극복할 수 있고 또 나아가서 정치. 국민 삶에 가장 직결된 영향, 그 권력을 다루는 이 정치의 문제마저도 이 양심으로 우리가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신문화가 물질문화를 리드할 수 있는 올바른 그런데 큰 역할을 할 게 정치이기 때문에 올바른 정치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국민 주권자들은 이런 대학 같은 이런 철학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그 제 유튜브 강의만 들으시면 돼요. 또 따로 어렵게 고전 찾아보지 마시고 제 강의 보고 오, 대학 재밌게 했는데 하고 대학 사서 보시면 바로 막 혼잣하실 수도 있어요. 의식이 이상하다. 윤홍식이가 풀 때는 되게 쉬운 것 같았는데 저 미안할 때 있어요. 막 제가 막 너무 재밌다고 했는데 사서 보시고 충격 받으실까봐. 막 회심밀경 재밌어요. 막 이러면 사서 보시면 여러분 한 장 넘기시면 의식이 있습니다. 네, 웬만하면. 그래서 너무 그거 가지고 자책하지 마시고 일단 제 강의를 충실히 아시면 그런 경전 안에 있는 핵심은 제 강의에 제가 다 넣어놨어요. 이미 다 넣어놨어요. 너무 지금 넘쳐요. 제 강의를 먼저 소화하시고 여력이 되시면 고전까지 나아가서 직접 즐기실 수 있으면 정말 풍성한 정신문화가 이 땅에 펼쳐질 겁니다. 막 마치야 되는데 막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